My heart's been ripped wide open. So many mixed.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바일 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저희 병원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60대 환자분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맥스 수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맥스 5000, 맥스 4000 이런 수술 방법이 있는데 수술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맥스라는 수술이 가능한가를 묻는가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60대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수술을 할 수 있는가? 그 탈모 요 수술에 있어서 60대는 중년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고요. 60대가 평균은 아니지만 중년 이상의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대도 이제는 정말 많이 하십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의 60대가 옛날에 50대 이하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인구 분포로 본다면 지금의 60대는 옛날에 50대 이하라고 생각이 되고 결코 모발 이식에 있어서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균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뒷머리만 좀 충분히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머리가 좀 굵고 밀도가 많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빽빽하게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20, 30대 수술을 해가지고 나이가 뭐 얼마나 더 젊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60대, 70대에 있어서 이 헤어라인이 없다가 만들어진다면 나이는 10년, 20년 정도는 금방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은 미용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요. 50대, 60대, 70대는 진짜 나이를 10년 이상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의미가 큰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대라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70대 우리 환자분들도 많은 수술을 하고 계시고 혈압, 당뇨 좀 없으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조금씩 가지고 계시죠? 컨트롤하면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